네, 안녕하세요. 휘트워스입니다. 네, 오늘은 캠핑을 간만에 가려고 합니다.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갈 예정이고요. 간만에 네, 해루질이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장비를 좀 챙겼습니다. 네, 잠깐 보실까요? 응? 비우겠지? 네, 갈 때 짐은 옷, 물, 그리고 먹을 거. 그리고 요거는 해루질 할 때 쓸 가슴 장화랑 여러 가지 호미류 같은 걸 가져갑니다. 짝꿍. 네, 짐은 항상 옷가방, 네, 먹을 거, 그리고 특별한 해루질용 장비들.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 아이들이 이렇게 타고 있고요. 상석은 와이프. 네, 뒤에 아이들이 발이 쭉 펴고 쭉쭉 편하게 쭉 펴고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몇 시? 10시? 10시 반. 10시 반입니다. 밤 10시 반이고요. 저희는 늦게 출발해서 아이들이 자는 사이에 저만 네,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간만에 가니까 어때? 좋아. 맛조개 뽑을 거야. 맛조개 뽑을 거야? 응. 맛조개 이렇게 한 다음에 푹 뽑아가지고 바구니에다가 푹 던질 거야. 던지면 안 되지. 살살 하고 넣을 거야. 던지면 죽어. 그래? 그럼 넣을 거야. 푹 이렇게. 저번에 갓대 때처럼 많이 잡히면 응. 가는 동안 잠들어, 알았지? 가자. 문 닫는다. 오래 기다렸지? 가자. 역시 빠진 것들이 있어서 가지러 갔습니다. 네, 오늘 목적지는 몽산포로 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네, 바다에서 조개 캐기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간만에 캠핑 가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이렇게 고양이들이 자꾸 못 가게 말리네요. 갔다 올게. 안녕. 네, 저희가 이렇게 밤에 출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가장 뻔한 이유. 네, 밤에 가면은 안 막히죠. 그래서 평소 다니는 것보다 뭐 대략 1시간 정도, 많게는 2시간까지도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이 뭔가 차에서 지루해하거나 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처럼 이렇게 밤에 가면은 아이들이 멀미를 할 새도 없이 예, 잠들어 버리죠.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로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금요일 밤에 가면은 하루를 뭔가 좀 풀로 노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기 시작을 했고 마지막 이유는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침에 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출발을 하면은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되는데 주로 오후 늦게 뭐 2, 3시쯤 출발을 하다 보니까 빨라야 11시.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짧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만 좀 밤에 조금 피곤하지만 조금만 고생하면은 조금 더 2박 3일 같은 여행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와이프도 뭔가 아이들에서 뒤에서
엄마, 엄마, 엄마 부르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렇게 밤에 좀 가는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 다 자고 있네요. 네, 급한 대로 이렇게 바로 눕혀서 취침, 취침할 곳을 마련해서 바로 잡니다. 오늘은 내일은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회전 시트는 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 자겠습니다. 굿나잇. 날이 밝고 나서 바로 캠핑장을 찾아서 갔습니다. 네, 그 유명한 몽산포 오션 캠핑장 바로 건너편에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카라반과 텐트들이 엄청 많이 있죠. 네, 바로 이 오토 3구역 이곳에서 그린 캠핑장 에서 저희가 묵을 캠핑장이고요. 앞으로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저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네, 여기 바다가 바로 앞이고 이곳은 주차장이에요. 여기 옆에 공용 화장실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다 주차를 하고 해루질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 오른쪽이 오션 캠핑장이고 예, 좌측이 그린 캠핑장. 예, 제 지인이 장박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도 제가 묵어본 결과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시설들이 새 것처럼 깨끗해 가지고 나름 괜찮은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사이트가 굉장히 넓습니다. 웬만한 트레일러, 카라반 세우고도 뭐 차 두세 대는 될 수 있을 정도로 사이트가 넓어 가지고 괜찮게 운영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낑겨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가 요금 3만원 내고 저희는 묵었고요. 따로 사이트를 마련하는 경우는 4만원 받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몽산포에 있는 캠핑장인데 지인이 장박을 하고 있어서 네, 장박 자리에 놀러 왔습니다. 네, 유로밴과 옆에 400급 카라반이 보이죠? 네, 지인은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오늘 캠핑장에서 기본 세팅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뒤에 있죠. 네, 일단 카라반 옆에 빌붙은지라 네, 간단하게 그냥 화분만 올렸고요. 다들 자다가 와가지고 이불 그대로 있고 이 엉덩이는 누구의 엉덩일까요? 네, 자석만 회전하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뒤쪽은 항상 똑같죠. 네, 캠핑장 오면은 전기를 충전할 수 있으니 충전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좁은 데서는 자주 치워야 됩니다. 이불을 그냥 쑤셔놓는 데서 좋습니다. 끝. 가자. 오빠.
귀엽다고 안 돼. 아이고 아이고 딱 맞네. 와 바다다. 이게 많이 주서 있어야. 저게 저쪽 가면 더 많아 회사야. 진짜? 우와. 진짜 저게 잡았어. 봐봐. 우리 씨꺼 봐. 우와 살아 있는 거네. 우와. 희서야 개 잡았어? 우와. 네, 엄마 잡은 거야. 그래도. 삽질 비준. 뭐 있어? 추워가지고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추워하고 일단 뭔가 막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네요. 초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추워서 오늘은 돌아가고 이따가는 물이 들어와서 못 놀겠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몇 마리 못 잡은 쓸쓸한 뒷모습. 좀 내려줘. 호수도 튀기니까. 얘네 다 죽겠다. 왜 해감하는 건데? 아, 해감하는 거야? 해가 뭐야? 해감. 두개 쪽에 있는 불순물들을 이제. 저게 보여줘봐. 잡은 거. 껍데기가 오. 더 많아 보이는데? 요런. 어떡할 거야? 어떡해. 와, 맛쪽에. 아니, 내 도, 내가 잡은 사장이야. 너 왜 이렇게 남의 집에 오니까 편하지?
휘사랑 해봐, 휘사랑. 아, 완전 그래, 오래 아빠가 정성 해. 잘하네. 전기를 충전하면서 하고 있어서 영화 편이에요. 이거 재밌던데. 아, 이거 엄청 재미없어졌어. 한번 열어봐야지. 궁금한데. 오, 밥 됐네? 되긴 됐겠지. 우와, 밥이 되긴 됐네. 좀 설 익었지? 오, 잘 익었네? 이거 써. 이거 써? 뭐야. 한 30분이면 됐나 보네. 됐는데 양이 조금 많아서. 어, 양이 많아서 좀 오래되고 있었나 봐. 가져가서 먹을까? 찰지지 않아도 먹을, 충분히 먹을 정도 돼. 일단 밥이 됐답니다. 오.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친구들 다 보게. 서우 돌 던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올려야겠다. 그치, 준아? 호달 선생님한테 보내줘. 짜자자. 영상으로 올려야 되겠다. 쿠키로 올려야겠다. 올라오지 않게 해줘. 말이 텅텅해. 내 소주에 밥풀 들어. 갑자기 올린다니까 다들 조용해지네. 어떻게 된 거야? 휘진이는 춤추고. 너 이제 가. 너 다 먹었어. 언제 춤추지? 기도 일로 와. 거기 둘이서 똑같은 춤 춰봐. 어? 리아는 짝짝이를 찍어주겠어. 이거 불 안 나오는데? 마루. 마루. 엄마 먹고 있어. 금자는 어딨어? 찍어줄게. 금자! 하품했어. 타워에 있었구나. 잘 놀고 있어. 밖에 나오면 엄청 보고 싶지? 만지고 싶고. 그렇진 않아. 그래? 아, 엄청 보고 싶어. 공용차에서 자고 아침 일찍 이제 입실하는 거지. 입법 불기야? 응. 오! 저 옆에. 어디? 오빠, 오빠. 오, 어떻게 마늘 판다. 오. 아, 튀겼니? 거기 올려놓는 거야? 아니, 들어간 기념으로. 짠! 몇 안 되는 오수통 있는 캠핑장입니다. 이제 버리면 되죠. 네, 일광욕으로 한번 소독도 해줘야겠죠.
호수랑 점퍼선 이런 점선 이런데 쑤셔 넣어놓기 좋아서 여기 놓고 있어요. 잘 안 쓰는 것들. 예, 릴선을 감고요.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캠핑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농산포 캠핑장이었는데 네, 즐거운 기억을 가득 담고 아이들과 재밌게 놀다 갑니다. 이상 휘트워스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